에트 파이브 모드 하고 계신 분안 계시나? 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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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님 헬트 파이브 한 번만 열어주실래요? 한 번만. 지금부터 보신 거 죽으면 숨겨라고. 초창기에. 오 레코르. 으아 나도 파밍 빨리 하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나만 전설 못 묻는 거 같지? 열만이 이제 템막 맞추시고 계시네. 뭐지? 아 물론 지금 보실 거그 죽숨하고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초반에 장비 없을 때. 그 장비 있으신 분들 상관없고 제가 장비 없는 기준으로 지금 장비 어느 정도 희귀 둘둘 말았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납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피 없어요. 새끼야 제끼야 제끼야 갑니다. 나는 달린다. 자 문 닫기죠. 사람들 다 여기로 갔을 거예요. 그럼 일로 가세요 여러분들. 일로 가시는 거예요. 빛나는 개, 반짝이는 개척 보이시죠? 자 누릅니다. 보석 그 다음에 매직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다음판 갑시다. 다음판 가요. 전부 다 밑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문호동님 죄송해요. 제가 혼자 솔플로 보여드릴게요. 고행으로 일단 감사드릴게요. 다 전부 다 밑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고행에서부터밖에 아마 숨결이 안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장비가 없는 분들한테만 기준되는 거고요. 초보자분들. 장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거보다 사냥하러 갔겠죠. 우리 다 죽어서 바로 보시죠. 제가 끼고 이런 매직 이런 거 들어줘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상점 아까 같이 상점 좀 털은 상태에서 이걸 하러 가야지. 이거 가기도 전에 죽을 거니까 분명히 상점 털지 않았으면. 일단 이러고 안녕 나는 갈게. 힘이 빠진다. 치유가 필요한. 뭐 나 안 죽었네? 죽을 줄 알았는데. 장비 점점 업글되고 있죠. 이거 봐요. 힘, 할 보이죠? 스마트 드랍 시스템 때문에 웬만하면 내 스탯에 맞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점도 그렇고.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옵션이 왜 좋은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왜 좋은지 이게. 그냥 바로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고활력에 고힘에. 보석도 주었죠? 한 30분 정도 하면 자기가 끼고 있는 문자는 보석은 다 바꾸고 이제 게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할 수 없네. 아, 이거 어디서 해야지, 그러면. 죽고 싶지 않은데. 어 근데 죽으면서 그 왜 안 나오지? 고행 1단계인데 70레벨. 고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아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점을 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어느 정도 피통 높여가지고요. 고행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전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 죽으면 숨결 드랍률이 아마 좀 더 높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초반에 뭐 고행 다 뭐지 아이템 둘러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보석 잘 떨어지죠. 입술 벌써 지금 입술 몇 개 먹었죠 제가.
아 근데 이거 원래 죽숨 아침까지만 드랍되는데 왜 이러지? 죽숨 드랍이 안 되지? 이게 지금 빛나는 상자가 저기 무조건 고정 드랍이에요. 고정 드랍. 빛나는 이제 고정 드랍이다 보니까. 티리엘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검은 영웅을 가져갔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시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맹세합니다. 근데 템 진짜 없네. 우리 다 죽었어. 맨땅 유저. 예. 일단 보석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확실히. 근데 이거 죽음 잘 떨어졌는데 이상하네. 자체 패치했나? 일단 보석은 잘 떨어져요. 보시는 것 같지? 일단 근데 상점을 터시는 게 좋아요. 상점을 털어가지고 이제 피통 어느 정도 높여놓고. 근데 제 생각에 때 이거 전설 안 떨어질 거예요. 전설 안 떨어진다면 고행 꼭 가실 필요 없어요. 보통으로 돌아도 돼요. 허튼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음의 숨결은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석은 잘 드랍되고 있죠. 보석은 이거 아이템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건 아니고 아이템 없으실 초보 이제 확장팩을 통해 아주 복귀하실 분들. 저 괴물이 우리 다치길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추천 버튼 저희 방송국을 위해서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왜 이래 그래. 진노가 모자. 렉인가? 왜 이러지? 에이씨 입술 좀 먹자 씨. 왜 자꾸 말을 타지? 있으면 먹었지. 게임은 그냥 플레이 가능합니다. 네, 벽은 못 뚫고 와요. 벽 뚫고 가면 사기죠. 보석 초반에 구하기 진짜 좋아요. 저 항상 드랍이 원래 저게 랜덤 드랍이었는데 왜 항상 드랍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 패치될 거예요. 초반부에 보석 이런 거 구하기 힘들 때 어느 정도 고행 가깝게 난이도 올라가야지 보석이 드랍되다 보니까 초반부터 장비 없긴 진짜 좋아요. 보석 디아돈 없어도 디아돈 없다 그러면 이제 쩔 받는 것보다는 그 레버블 1레프터 손으로 켜가지고 액트 5까지 도착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골드가 쌓였기 때문에 그 정도 상점 털만한 돈은 돼요. 충분히 될 거예요. 아니면 목숨 걸고 요게까지 달려가가지고 아이템 먹어가지고 저거 상점에 팔아도 돼요. 저 죽순도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침인가 어제까지 나왔었어요. 그것만 고쳤는가 보네. 가득 차 있는 내 템이 보이시죠? 제 템이. 진노가 모자라. 빛나는 상자에서 막 나온 거 맞죠?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패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잠수함 패치 있는 6방치인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명, 뭐 아닌데. 명 좋지 않던데. 상처 더 기다려. 진노가 부족. 오, 씨, 뚫고 갈라 했는데 왜 이러지? 그 4개인가 왜 이러지? 진노가 더 필요. 여기선 불가능. 디리엘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틸이 검은 영웅성을 가져갔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시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냉세합니다. 우리 다 죽었어. 아직이야. 저 괴물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이런 안 돼. 오, 제발 남 상점 먹을 거야, 얘들아. 알 때리지 말 거라. 보석 두 개 드랍. 어, 나 좀 나가자. 자, 이제 템정 업글 해볼까? 오, 오케이, 바로 업글 됐죠? 오케이, 진짜 좋죠, 이거. 뭐 있을 것만 다 있고. 아, 모조가 아니네. 포격이네. 뭐, 괜찮아. 이건 좋다. 어, 이속 달린다. 아, 이제 이속에서 해서. 아, 이것도 좋죠? 초반 방어도 돌려야죠. 아, 근데 이거 돌리는 건 좀 별로다. 어, 근데 황실도 드랍되나? 아니죠? 있을만 되죠. 세트는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세트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향되면 나오겠지만 상향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세트 전설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보석하고 초반에 이제 초보분들 있잖아요. 말 장비도 없지, 허름하고 이런데 몹을 잡아야지, 몹을 잡아야지. 이제 좀 높은 난이도에 몹을 잡아야지 보석이 떨어지는데. 당장 지금 싸구려 보석 다 끼고 있을까요? 이빠진이나 뭐 이런 거. 거기서 당장 저 보석만 바로 주워가지고 바꿀게요. 너 DP 상승이 꽤 많이 될 거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DP 상승이 되니까. 저 괴물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안 돼. 이런 뭐니? 진노가 모자라. 어, 얘 왜 이러지? 오. 진노가 더 필요. 여기선 불가능. 와, 딱 좋죠. 뭐 적생의 번개 피해 이거 바로 써도 되죠, 초보자분들. 이런 거 뭐 초보자분들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좋죠. 응? 이건 뭐지? 사실의 공판은 그거 말티리 줍니다. 말티리 처음 잡을 때 퀘스트 리셋해야 해요. 네, 팔레미다. 디리엘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지요. 냉세합니다. 야,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거.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네, 다음 파티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말티엠만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오, 이거 왜 이래. 아이, 또 장례기네. 하, 미치겠네. 보석 드랍 되는 거 보이시죠? 목걸이도. 오, 반지. 반지 이런 거 좋아요. 진노가 더 진노가 부족. 아, 예, 드루님 감사드리겠습니다. 587번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방송국을 위해서 오늘 하루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루님, 그 어제 인벤이나 떴던 거 그거 했습니다. 기사들이 저희가 직접 실험해봤었어요. 실험하다 그냥 열받아가지고 때려치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전설 안 드랍 안 돼요. 그 낚시 있는 거예요. 말티엘 앞에 바로 자동 저장은 돼요. 그건 되는데, 그래갖고 어제 방송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진짜 되는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레드불하고 산다고 이퍼 그 마킹 전까지 쭉쭉 해야 하니까. 실사크에서 제가 두근두근 대면서 딱 들어갔는데 안 뜨더라고요. 전설 안 떠요. 희귀만 떨지. 전복제 레버 파밍은 뭐 이런 거 같겠죠? 드론이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 587번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자 보자. 이거 정리 좀 해야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건 못쓰네. 이런 식으로 보석 모으는 거예요. 법사가 아마 맞네 키울긴. 왜냐면 쪼랩 때 잠 못 판데 뭐 스치면 사망이고 이러니까. 천원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석을 지금 뭐 거의 한 방당 1분 정도 걸리나? 1분 30초 걸리나? 나가는 것까지가. 뜬금없이 또 뭐 전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린 다 죽었어. 나는 몰라. 보석 두 개 떨어졌죠? 아, 예, 알겠습니다. 드루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혜니니 랩이 얼마나 걸렸죠? 혜니니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장비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장비 있으신 분은 바로 당장 사냥해가지고 정에 좀 찾다보면 보석하고 뭐 1시간 내로 보석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어느정도 장비도 파밍할 겸 이렇게 매직하고 그 다음 매직하고 이런 것들을 제작재료 위해서 갈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석 또 떨어졌죠? 입스 여기선 불가능. 네, 골드볼에 막혀있습니다. 보석은 무조건 등장해요. 보석은
아, 여기서, 여기서 그게 턴, 그, 마력은 나왔어요. 탈라샤. 빛나는 에서 탈라샤 나와요? 그래요? 그럼 진짜 해볼까? 장비는 근데 제작자가 있어야기 때문에 제작하기에는 좀 그래요. 확실히 초보자분들이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초보자분 위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다 죽었어. 안녕하십니까? 아, 초보자분들 이제 복귀하시는 분들 장비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사냥을 해야지 뭐 장비를 얻을 거고 대부분 뭐 베이나 매니아는 뭐 인벤통에 아주 쩔 받아가지고 해시가지고 완전 멘붕 하실 건데 분명히 쩔 받으면 진짜 안 돼요.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복귀하시는 분들은 쩔 절대로 받지 마세요. 쩔 받으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 골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골드라도 거래되면 모르겠지만 쩔 받아봐도 이제 진짜 막막하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악사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초보자분들이 악사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악사로 하는 건 뭐 2.0 패치부터 하던 거니까 노말로 빠르게 쓸어버리기 있잖아요. 그 악사로 다 하잖아요. 악사로 노말 디아까지 잡으면서 상자 까고 정해 잡고 1시간 30분 내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설 떼거지로 먹잖아요. 악사가 그 지금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70년째 세트 아이템 못 먹죠? 우리 다 죽었어. 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괴물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51점이었으면 어드벤처 현상금 사냥꾼 모두 들어가셔가지고요 최우선적으로 보석 갖고 라는데 신경 쓰시고요. 보석 왜냐면 보석이 웬만한 스펙 업그레이드 때 하긴 진짜 좋은 거거든요. 보소. 어, 아 맞다. 좀 방 창호 좀 정리하고 왔어. 기운이 빠지네. 진노가 모자라. 짐이 너무 많아. 보석 조금만 업그레이드도 쭉쭉 올라가니까 스펙이. 잠시만요. 지금 먹었는 템 좀 갈고. 전선은 꾸준히 사냥할 수밖에 없어요. 전선이 꾸준히. 신발 바로 보이시죠? 이런 거. 근데 전 이속 때문에 이거 끼고 싶지만 이속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그냥 끼죠. 그래도 스탯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상인에서 궁한테 아까 상점에서 샀구나.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부캐 키우실 분들을 위해서 놔두고. 아기 해피맨님, 아기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근데 오늘 추천수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수가 너무 적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2시가 지나면 다시 한번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유튜브 링크 있어요. 유튜브 링크 오늘 했는 거 지금 영상도 좀 이따 다 업로드 될 거고요. 아 다크소울 빨리 찍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 학자팩 여러가지 가이드 아기런 칼날라. 아기런 칼날라 처음 거 1화만 보시면 될 거예요. 1화가 아기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찍으셔가지고 위치하고 가는 곳 퀘스트 선택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 클랜 비공개예요. 커뮤니티하고 비공개. 전부 다그 사람들 그 사람들 열그 뭐지? 가급적 비공개를 진짜 하실 분들. 그리고 분위기 좋게 막 제가 가급적 분위기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결정했었습니다. 저 괴물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거 거쳐가는 게 그냥 빠르게 장비 좀 얻고 보석 좀 얻고 빨리 토끼 거기 때문에 이거 왜 이래? 고걸 다 없네. 저는 고행 일단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진짜 운 좋아가지고 전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진노가 부족. 아, 예. 야만 장비는 조만간 다시 올려드릴게요. 일단 올라 9버전은 있을 거예요. 신청은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 아프리카 방송국 메인 홈페이지에 지금 아프리카 방송국이에요. 메인 홈페이지 밑에 커뮤니티 클랜 커뮤니티 가입 공지 코너. 그리고 제 전장실 주소 링크 돼 있는 거. 커뮤니티 가입 공지. 전장실은 그 계속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이것저것 바꾸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제가 쓰고 있는 한 가지만 밀고 쓰는 건 아니니까 너무 참고 마시고요. 저희 방송국 메인 홈페이지에 공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죽었어. 저 괴물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보석도 왜 안 주지 갑자기? 아 갑옷 좋다. 바로 옷걸이죠. 아 천금이 아깝긴 한데. 방송 시간대가 지금 3시부터 새벽까지 쭉 하는 건데 좀 재주 없어요. 뭐 한 삘 받으면 계속 아이템 줄 때까지 계속 앵벌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석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석 업그레이드하고요. 나머지는 모험 모드 들어가지고. 내가 뭐 제작할 게 있나 모르겠네. 봐야겠네. 상점에 산 거는 분해 안 되게 해놨구나. 아 이거 있었네. 제발. 이걸 홈 띄울까? 아 예, 이가만이 조심히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가만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일단 뭐 이거 한번 돌려가지고. 근데 아 죽숨이 없구나. 아니 그게 없구나. 현장 이거 그냥 이거 껴야겠네. DPS 23만.